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그제와 어제 관측된 짙은 황사는 밤사이에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황사는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류에 따라 황사 발생 지역 등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서해안에서 평소보다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완주 27도, 군산 24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초여름 수준의 기온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 늦게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모레 비가 오면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 취업과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의 사회적 기업은 167개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10%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 또 시민을 위한 그 중산층 이하 이런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리라 믿고. 청년 취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이 모두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한시적으로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할당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라도 청년들을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상공인의 고용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공동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부 계약법을 개정키로 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두 정당의 취약계층 공약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 제1당으로 바뀜에 따라 6월에 이루어질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전북의 도의회와 시의회, 군의회의 의장단을 독식했지만 총선 이전 지방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국민의당 지방의원 숫자가 많아진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경우 국민의당이 6월 하반기 원구성 때 의장단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더민주 소속의 지방의원 숫자가 국민의당보다 조금 많아 양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내항 주변 배수 펌프장과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철 장마 전에 공사가 끝나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군산항 주변 주택단지가 갑자기 쏟아진 빗물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만조 때에 오히려 역류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골짜기에서 산 위에서부터 골짜기로 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지금 자기 집 지키라고 지금 물 보내느라고 정신없죠. 군산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내항 주변 지역에 220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과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다른 업체가 맡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정률이 40%에 그쳐 올 여름 장마철 전에 공사를 끝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군산시가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공사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물을 가둬주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저 중공이 늘어지면 또 많은 침수가 우려되죠. 군산 내항의 배수 펌프장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아중천과 남원 주촌천이 환경부의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까지 이들 하천에 모두 513억 원을 투입해 생활 오수와 농경지 오염수가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하수 관거를 설치합니다. 또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땅콩은 흔히 간식으로 먹는데요.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풍부한 땅콩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이 땅콩은 새싹을 틔워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어두운 온실에서 콩나물과 비슷한 쌍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콩에서 싹이 자라는 겁니다. 이 땅콩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팔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연구 결과 신팔광 땅콩에는 고지혈증에 좋은 올레산이 기존 땅콩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콩나물보다 비린 맛도 덜합니다. 콩나물보다는 씹히는 식감이나 아삭한 그 식감이 좋아서 싹을 틔우면 영양 성분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항암과 대사성 질환, 노화 지연, 미백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 때보다 100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시켜 다양한 기능성 땅콩 식품과 식이약 소재 등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팔광의 수확량이 기존 땅콩보다 2배 이상 높아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여행 경비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봄 여행 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간에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 문화거리, 그리고 부안 마실축제 행사장 등에서 길거리 공연과 먹거리 체험 행사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지와 숙박업소, 음식점 등 120여 곳은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10%에서 최고 60%까지 할인합니다. 앞으로는 이사할 때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곧바로 정산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 등을 맑은물 사업본부에 전화로 알려주면 요금을 정산받아 바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수도요금을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내는 지금의 체계가 개선되면 이사에 따른 요금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왕복 2차선 도로에 10톤가량의 바위들이 떨어졌습니다. 지나던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낙석을 치우는 2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장수군은 날이 밝는 대로 추가 낙석을 막는 안전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김제시 백구면의 한 공장에 쌓아놓은 자재더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수 놀이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수 의암공원 일대에 들어선 장수 놀이파크는 한우와 사과 등 지역 특산물 홍보관과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오토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원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결혼 2주 여성과 하트맘 맺어주기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하트맘은 앞으로 친정어머니 역할을 통해 결혼 2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김재 씨가 오는 8월 준공하는 특장차 전문단지인 백구 농공단지를 분양합니다. 김재 씨는 백구 농공단지에 65억 원을 들여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를 만들어 입주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고창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과 농림축산식품부, 매일유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테마공원은 농작물 수확과 가공, 유통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